해변에서 30분 정도 걷다 보면 나오는 핑크색 호수 아타나소보. 흑해의 푸른색과 대비되는 핑크빛 풍경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물이 핑크색인 이유는 소금물에 사는 미세한 새우들 때문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광경에 신기하다 못해 입이 떡 벌어진다. 그런 이곳에 몸을 새카맣게 칠한 사람들이 출몰했다. 여기도 저기도 까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드라베이트! 저게 뭐예요? 드라베이트! 뭐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갑자기 바다에 갑자기 저기 하면 있다고요? 뭔데? 선생님! 뭐하신 거예요? 와, 야! 오 마이 갓! 뭐야 저게? 아, 조심해 아니야? 저 뭡니까 저게? 드라베이트! What's this?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가오, 가오, 어? 가오. 아, 진흙이래. 아, 머드 같다. 아, 머드캐. 이게 어디 있어요? 그대요. 에이토코트. 저기 가면 있다고? 온몸에 바르셨는데. 아, 젊어지시겠어요. 아, 선생님 봤을 때는 60대 중반? 세련됐어. 70. 와! 와! 지능 효과! 와,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짜오! 짜오! 오케이! 들어와! 가보자! 어, 가시, 뭐야? 야, 같이 가자! 다리! 같이 가자! 할아버지의 동안 비결이라니. 나도 탐난다. 얼른 가자, 얼른 가! 근데 왜 논두렁에 외나무 다리가 있냐? 야, 이거! 아유, 이분! 드라베이트! 저기 뭔가가 있긴 있나 보다. 이 다리에 온통 진흙이다. 외나무 다리가. 이 다리가 지금 워드팩을 많이 했어. 와, 신난다. 나 그냥 비치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뭐가 있네. 워드팩. 야. 저거 봐, 색깔 봐봐, 지금. 뭐? 시뻘건 거. 뭐가 저거? 뭐가 저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전부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뿐. 사실 이 호수는 사해처럼 염분이 많아 몸이 뜰 수밖에 없다고. 왜 갑자기 이 소금이 있지? That is water. Very well. Okay. 어이구야. So follow me. Follow me.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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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긴네. 어머. 미지근하네. 아니. 야, 키웠는데 갑자기 왜 빨간 소금 수영장이야? 이거 홍해 아이가? 오. 그냥 뜨는데? 아, 잠깐만. 따가워. 오, 뜨. 야. 따가워. 야, 완전. 뭔데? 야, 사해인데 사해. 와. 아, 따가. 아니, 나 뱅글 돌 꺼내서 몸이. 야, 뜬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이거 목베개 같은 거 들고 와서 그냥 중독도 있어. 저 아저씨도. 맞네, 목베개를 맸네. 야 불침대네요. 왜 여기 갑자기 소금 이런 수영장이 있지? 빨리 이거 봐라. 와, 아니 이렇게 떠서 그냥 휘휘 젓기만 하면 가. 캬,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만. Where are you from? Burgas. Burgas. 그럼 맨날 오시겠네. You every day here? Every day come? No. No, every day. No. How many? One. How often do you come here? No, week. Week? A week? No. Okay, 다다. 못살대. 이게 재밌다. 이렇게 좀 무서운데 얼굴 빠질까 봐. 얼굴만 빠지면. One, two, three, four. 울침대. 사이가 다 신비한 매력을 지닌 아타나소보 호수의 면적은 무려 1700만 제곱미터. 엄청난 규모와 신비한 빛깔, 사해만큼 어마어마한 소금량이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 하지만
이 호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바로 이 물 속에 숨겨져 있다. 잠깐만, 여기 밑에 소금 있다. 어머, 야. 이게 모래가 아니고 다 소금이야? 잠깐만. 어머, 어머. 이게 소금이야? 아! This is salt! 아. 와, 모래 아니었어, 밟은 게. 아, 이게 소금이구나. 야. 아니, 저분 잠깐만. 소금 지금 마음껏 사용하시는 분을 찾았다. 어? 여기 소금을 왜 여기다가 얹어요? 멀리. 멀리? 아, 아픈데 여기 올리면 괜찮아져요? 그래도 물이 슬라임에 쏠까? 아, 아픈데 나도 이렇게 해서 나 무릎 아프니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아, 이렇게 하면 좋아요 무릎에? 야, 아픈데다가 이렇게 올리면 괜찮아진대? 아니 병원이 따로 없네. 오케이! 프리 솔트. 야.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브라브 메리 브라빈. 고시. 자주 아니고 생활할 때마다. 아, 가끔. 오. 아픈데 이렇게 소금 올려서 좋아질 거면 병원 안 가도 되겠네요. 신님 있더라 멍 있죠. 아, 좋다. 몸에 좋다면 맨날 와야지. 아, 근데 이거 중심 잘 잡아야 되겠다. 안 그래 빠지면 눈 완전 녹겠는데. 그러니까. 야, 근데 이렇게 딱 우리 장조림 되는 거 아이가? 장아찌 될 거? 장아찌 될 거 같은데? 엄마. 초장아찌. 젓갈 돼서 돌아가. 불나고다리야, 불나고다리야. 이 소금물에는 칼슘, 요오드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질환과 관절염에 좋다고. 효과를 믿는 현지 주민들에게 이곳은 자연치료센터나 다름없다는데. 그래서인지 아픈 곳마다 소금을 덕지덕지 바른 사람들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 같다. 아무리 물이 좋아도 오래 있으면 위험하니 들어간 지 딱 20분이 지나면 꼭 나와야 한다. 우리 20분 지난 것 같지 않나? 야, 우리도 나가자. 이 오래 있다가는 나 지금 조금 쪼그려지겠다. 나 좀 따가운 부위가 많아. 우와, 장아찌 되겠다. 어우, 나 좀 따갑다. 부위를 좀 얘기하기 민감 좀 그래서 얘기는 워낙 했는데 좀 따갑네. 손 쪼그려지겠어. 아, 너무 오래 있다가는. 아, 재밌다 근데 여기. 누나! 여기 물 묻었는데 햇빛 받아가지고 완전 소금 다 걸리네. 와, 왔다가. 바이바이. 자, 손가락 따가워. 야, 진짜 신기하다. 야, 얻어 걸렸는데 소금 좋다 여기. 맞지? 수영장. 지금 온몸 미끈미끈 거려. 야, 우리 진짜.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왜? 뭐 있는데 저기? 아까 저 사람들 따라가보자. 아, 그래? 나 진짜 미끄덩 거리는데? 피부 좋겠다 진짜. 호수에 몸을 담근 후에는 다음 코스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은 온몸에 진흙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지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따라가 보자. 이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나 봐. 아, 재밌네 여기. 와. 와! 나이스 미츠 어게인. 나이 멋있다. 여기서 뭐 순선가 봐. 잘 갔다. 아니, 나는 멋있어. 아까 우리 같이 아예 하자. 아, 한번 시원하게 발라 주이소. 야, 이거 다 나 멋있어. 와, 시원. 와, 이거 장난 아니지. 되게 멋있고 왔다 이거. 뭐하는데 친구야. 내가 이제 아침에 오케이. 내가 한국에서 원 아티스트다. 원 아티스트. 원. 복통이 사라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 아니 저기는 소금이 가득하고 여기는 이 진흙이 가득하고. 이게 아무런 게 무슨 애비? 이 웬 진흙이에요 이게? 그래서 отварят порите, всяка цена мажешь, така ти влизат витамини и минерали.
수유가 잠깐만. 니 포드라치가 났네. 아유. 피부가 좀 아니 잠깐만 거기 봐봐. 내가 제대로만 발라줄게. 매매 발라 발라. 와. 아니 오늘 웬일인지 니네 사이가 좋은데. 니 다리도 니가 발라봐봐. 1, 2번 다 해줘야 되나? 아, 딱. 다리는 만 내가 바를게. 그래. 그래 해가지고 요래 바르면 돼. 닦이잖아. 쥐는 찾는 것도 어렵대. 아, 얼굴도. 이만 안 했네. 아, 이만 안 했네. 안 돼. 아까 빼라 그러면. 어떻게 빼는 되지? 내가 빼줄게. 아니야. 진짜. 줘봐. 초롱아. 어? 네 피부. 는 내가 튕깁니다. 아, 눈 어떻게? 이게 뭐야? 초롱아. 초록이 어딨니? 눈 어떻게 돼? 초록이 본 사람 없으니까. 초록이 없어졌어. 우와, 눈 어떻게 됐잖아. 아빠. 아, 이게 아, 말보. 야, 뭐 하는데? 아, 이, 야. 피부에 되게 좋대. 뭐 있어? 얼굴이. 피부에 좋대. 아이 그래도 그거 바르면 송혜교 피부 된대요. 주민들이 이곳에 자주 들러서 바르는 이 진흙은 피부와 관절에 좋은 만병통 치약이라고. 들어가. 와 진짜 못됐다. 미안하다. 치는 선글라스 끼다가 못하게 하고. 자 내가 한번 받을게. 아니야 들어가. 아니야 들어가. 봐봐. 하지 않아. 여보. 여보. 내가. 왜 오늘, 네가 네 얼굴 하고 있냐? 오늘 잘게 받을게. 눈 조심해라. 아, 이거 맛 더럽게 없네. 이거. 드라마이트. 드라마이트. 야, 여기 통에서 이렇게. 어. 아, 통에 담아놨네. 야, 얘 질이 좋다, 이 진흙이. 어디가? 오! 맞죠? 저기랑 다른데 느낌이? 그러면 다리에 좀 해드릴까요? 자, 이게 뭐든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증승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할머니 이렇게 하면 어디가 좋아요? 아 치료가 된다. 잠깐만 좀 많이 발라놔야겠다. 발라라. 2년치 바르고 가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 많이 발라놔야겠다. 할머니 할머니 마보 짜자자 수페. 뒤에 더. 아 뒤에 더 발라야지. 할머니 좀 발라주겠어. 할머니. 얘 뒤에 한번 주지. 발라주겠어. 아 할머니 손이 약속이다. 자 초록 모두 다 갑니다. 한쪽에선 할아버지가 초록 진흙을 찾는 중이다. 오 야 여기 진흙 진짜 많아. 와 진흙 빠지다. 와. 아, 이 느낌을 설명해주고 싶은데 막 이상한 괴물의 괴물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우와. 우리 아버지 여기 짱. 라카리 마스크. 너. 고래. 조심해. 미끄럽다. 진짜 미끄럽다. 야 여기 좀. 오케이. 빠져. 요 밑에 장난 아니다. 와. 지금 상태로는 한국 입국 불가라니. 입국 불가. 미칠 제발 그거 아니고 니는 입국 시사 다시 받아야 된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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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개 먹고. 언어가 필요 없어. 언어가 필요 없어. 웨이트미닛. 여기도 여기도 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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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에도 있다 코에도 있어요. 오케이 베리 굿. 슈퍼레 슈퍼레. 오 스마이 스마이 쓰다. 오케이. 오. 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 이 이. 하하하. 우리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같이 사진 한 방 찍자고. 샤워. 네, 피니시 надо идти в море. 15 минут и финиш. 아, 바다에서 씻으신다고. 아, 오케이. 진흙밭 바로 옆에 있는 바다가 이곳의 유일한 샤워장. 대변으로 어디입니까? 아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아 시원하다. 시원한 흑해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알아서 씻겨주니 자동 자연 샤워장이 따로 없다. 장난치느라 진흙과 같은 색이 되어버린 수영이랑 초록이 깨끗이 씻으러 바다로 향한다. 바닷물에 시원하게 몸을 헹궈주니 아유 참 개운하겠네. 시원해. 맛이 익힌다 이게. 맛이 익힌다. 아 이게 몸은 지워진데 옷 같은 거 안 지워진다. 여러분 이제 버릴 수 있는 수영복 입고 오십시오. 아빠. 아. 아. 여기가 바로 흑해다. 됐어. 흑해의 몸을 시원하게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정을 떠나는 두 사람. 아 여기 너무 눈부시다. 선글라스랑 이렇게 만돼. 아. 자 이제 소금 사막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아. 와 바닥에 밟히는 게 다 이제 소금이네. 먹어봐. 짜? 아 짜? 진짜 짜. 아. 야 너무 많이 넣었잖아. 진짜 소금 완전 생소금이야? 바닥불 왔다. 그냥 완전 아. 소금. 하나 먹어볼까 나도? 어. 아, 너무 거기 바닥에 너 밟던 거 뭐 먹이지 말고 아니 좀 저런 거 좀 먹여. 아. 아니 이거 주더라도 왜 그런 그만한 걸. 아, 아 짜네. 엄청 짜요. 와 이게 왜 소금 사막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면 원래라면 그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끝없이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금 사막이라고 불리네요. 와 장난 아니다.
와, 저기 물이 나와. 어머? 어메? 어메? 왜 물이 나와? 빵꾸 났나? 안에서 물이 올라와. 그 맛 봐봐, 짜나? 아, 에약. 짜? 점점 짜요. 아우. 내가 볼 때 소금물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 물이 올라오면서 소금을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물이 짠 것 같아. 맞지? 와, 자, 너 먹어봤어? 먹어봐 빨리. 야, 이거 이럴 때 먹어봐야 돼. 언제 먹어? 중간에 있는 거 먹어야 돼요? 아니 똑같아 맛은. 중간 거랑 끝에 거랑 맛은 똑같아. 아이 거기. 아 똑같이 짜. 이거 덜 짠데? 네가 덜 찍었다. 아 여기 녹아요. 쏴져요. 아 짜. 아, 안 먹어 이제. 한번 먹었으나. 짠 거 한번 먹었어.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따져 보면 이게 지하수 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런 느낌. 아, 저 이제 밥 타임인 것 같은데? 속 딱 봐도 좀. 어, 밥 타임인 것 같아. 배고파. 벤토 도시락 오빠. 이번에 아니었으면 맞추실 걸. 아, 저기. 태극기하고 다 있네. 태극기 몇 개예요? 와. 와. 야, 근데 이거 너무 좀 낡았다, 태극기가. 야, 태극기 들고 온 거 없냐? 어, 저 챙겨왔어요. 아, 진짜? 이거 조그만한 건데. 아, 이렇게 들려야지. 이거라도 들려나? 아, 이렇게.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이거? 좀 작긴 한데. 차라리 헌. 새 거예요. 차라리 헌 게 낫겠다. 아, 그래. 어, 그냥 이건 너가 달고 다녀라, 이렇게. 아, 너가 이렇게 달고 다녀. 아, 제가. 아니, 왜 뭐 캐나다 국기는 엄청 커서 멀리서부터 잘 보이더라고. 야, 이게 자메이카. 예. 네. 여기 어디지? 저게 스코틀랜드인가? 아, 태국, 그래? 태국인가? 칠레 뭐 다 맞네. 저게 스위스 국기인가? 아. 이게 진정한 망국유랑기네. 망국이네. 아, 맞네. 어, 망국유랑기거든, 우리. 네. 태극기 네 개나 있어요. 와, 태극기 네 개나 네 있어? 아, 태극기 하나 좀 새 걸로 갈아주고 가고 싶은데 아깝네. 큰 태극기를 갖고 왔어요. 어, you sir, you 간바이? 간바이. 아, 코리안 건배. 차이나? 간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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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쌤쌤. 간베이! 야, 소금 호텔에서 밥을 다 먹네. 요거 뭐 먹다가 싱거우면 그냥 바로 그냥 찍어 먹으면 되겠네. 어, 먹다 싱거우면 바로 이렇게 양념 되겠네. 저 지금 바로 뛰어가야 되죠, 지금. 너무 싱거운데. 싸? 내가 칠레에서 먹은 것 중에 가장 덜 짜다. 아, 볼리비아에서.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좀 짜더라고. 이거 맛있다. 장 맛있네. 네, 맛있어요, 진짜. 감자는 몇 개지? 몇 개? 몇 개?
자. 와, 감사합니다. 형이 쌌다. 양상 뜨겁다. 와, 30분이나 해가지고. 야, 큰 돈이라고 얘기해줘, 감사합니다. 완전 큰 돈이에요. 아. 진짜로. 무작하게. 그만큼 본전을 뽑고 옵시다. 예, 볼게 진짜 좋은 거 맞겠죠. 보고. 근데 어떻게 여기 소금, 여기 선인장이 자라지? 이거 그거네, 돌 자체가 화산돌 같은 거야. 와, 이쁘네. 어, 이쁘다. 진짜 받아갔어. 한 명 서라, 한 명씩. 어? 그래, 그래. 데미지. 이거 진짜 혁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잠시만. 야, 뭐 CF 장면 같지 않나? CF 장면 같아. 이게 1년에 1cm씩 자라는데 이거는 엄청 긴데? 한 100년 됐겠다. 진짜 기본 됐겠다, 기본. 그러면 이게 1년에 1cm씩 자르면 요만큼이 185년인 거잖아. 어, 185cm 맞으세요? 어, 네, 185거든. 여기까지가 185년이야. 오. 한 300년 됐겠는데? 300년 넘지. 나 3배 되겠는데? 그럼 360년. 600년은 됐겠다. 조선 500년 아니야? 오빠 근데 여기 왜 선인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거를 내가 이용한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근데 왜냐면 소금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까 그나마 바위라도 자리를 잡은 거 아닐까? 힘들다. 야, 내려갈까? 야, 이거 은근히 큰데? 어? 자, 너 사진 좀 줘봐. 사진 좀 줘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아니, 나는. 와. 부추 잘 골라야 된다. 목나는 거. 아, 자, 이제 장화를 신었습니다. 이제 우윤히 우리가 바라보던 그 풍경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다. 발가락 엄청 시렸다. 너무 춥장갑다. 엄마, 내가 여기 왔어. 엄마. 와. 나 지금 비쳐 보여? 아닌데? 오, 비쳐 보인다. 오, 보이네. 뭐야? 뭐야? 보이네. 진짜? 비쳐 보여 내가? 와, 안 비치는데? 보여, 보여, 여기, 여기, 보여, 보여. 아, 진짜? 내가 비쳐? 비쳐요. 어? 안 비치는 것 같은데. 어, 저기 잘 비치네. 어? 절로 갈수록 잘 비치는 것 같아. 이게 움직이지 않아야 더. 어, 근데 그러던 어떻게 그렇게 촬영을 했지?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서보자. 우리 지금 4명인데 우리 다 같이 서면 8명이 서 있는 거잖아. 맞지? 한번 서보자. 이렇게 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치잖아 지금. 이렇게 비치잖아. 가만히. 물자 안 생기게. 이렇게 비치는 거 아니야 지금? 물자 안 생기게 가만히. 아, 여기 정면으로 보여. 가만히. 물살만 잦아지면 나와.
시작해도 됩니다. 비치고 있어요. 여덟 명이에요. 우리 네 명이 와서 여덟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다시 네 명이라는 거. 움직이면 안 돼. 아 지금 빛이 좀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볼 땐 잘 모르겠어. 갈 거거든. 네. 어, 너희 먼저 들어가고 자, 네. 조심히 여행 타고. 조심히 여행하세요. 어, 진짜로. 어, 그래. 너도. 아우 징그럽다. 여자로 가야 되는데. See you. See you. Enjoy your trip. Have a nice day. Yeah. See you. Bye bye. Bye bye. Famous comedian. Oh my god. I don't see. Bye. Bye. 어, 여행 즐겁게. 네. 어. 고마워요. 너는 내일 굴 쓰고 있고 맞잖아. 어. 조심히 들어가. 어. 들어가세요. 즐거웠어. 네. 추운다 조심하세요. 알았어. 즐거운 여행 되세요. See you. Thank you. Bye. 첫 걸로. 감사합니다. 아, 혼자 외롭지만 또 멋있는 우리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라이즈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외롭네. 선라이즈 아니지. 뭐야? 형, 뭐야? 어? 밤에 먹어 보인다? 저? 스타라이트. 아 스타라이즈 알았어. 스타라이트. 하나 잡혔네 또. 자 이제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스타라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얼마나 멋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잠시 좀 근데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줄게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역시 혼자 하는 여행도 좋지만 같이 하는 여행이 행복했어요. 태어나서 내가 본 별 다 합쳐난 것 같아. 여기에 우주 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야. 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북두칠성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북두칠성이 땅땅땅땅땅 있는데 여기는 북두칠성이 땅땅땅땅땅 있으면 거기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 많은 게 있어. 와. 그 뭐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말씀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꼭 한번 왜 죽기 전에 우유니를 사람들이 가보고 싶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아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여기 이 광경을 보고 정말 아 죽는다면 행복하겠구나 할 정도로. 근데 여기는 진짜 크게 제가 이거를 제가 진짜 무슨 말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그 표현과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은 크라쿠프 근교로 여행을 떠납니다. 버스로 40여 분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 지하 300m 아래의 세상 소금 광산입니다. 13세기부터 약 700년간 소금을 생산했던 곳.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폴란드 대표 관광지가 됐는데요. 유네스코가 인정한 보물 비엘리츠카 소금 광산. 소금은 과거 폴란드 왕국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어준 금보다 귀했던 소금. 300여 킬로미터 지하세계엔 광부들이 만든 그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끝에서 만나는 소금 세상. 땡큐. 오 뭐야 기차가. 오 뭐야. 오 뭐 올라온다. 와. 아 엘리베이터 탄다. 와 오리지널 마이너 엘리베이터. 와 고? We can enter. Yes.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젠 더블에. 젠 더블에. 와야 진짜 좁다. 오 진짜 좁다. 예전 사람들 키가 작았나 아니면 키가 작았나 광선이 나서 그런가. 와 다 타겠나. 잠깐만. 우리 우리 다 타는데? 다 타겠나. 와 크리스토퍼, 비츠 되게 낮아요. Yes, it's quite low. Yeah. You cannot have a too big elevator in watchtower. 오, 뭐라고? 뭐래? 못 들었어. 자, 이만미.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 어쨌든 오, 되게 오, 내려간다.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Elevator rides with a speed of 4 meters per second. 와. 4 meters per second? Yes. 1 second? 와, 1초에 4. 와, 야. 오, 진짜 빠르다. 오, 진짜 빠르다. 자이로 들어가야 돼. 와, 자이로. 오, 오, 뭐야. 와, 잠깐만, 내가 이거 못한다고. 잠깐만, 엉뚱하다. 잠깐만, 이거. Is it safe? Yes. How many meters down? 64 meters. 64 meters, 지금 벌써 64m 내려. You're on the other side. 와, 오, 밑에 또 사람들 계시네. 이거 무슨. 그거 같다. 영화 같다, 영화. 그? 영화 같아, 영화. 진 더블해. Have you enjoyed the ride? Uh-huh. Oh, yeah. Yeah, it's cool. Like a roller coaster. Yes. Wow. We'll take it once again. No. And there will be twice longer ride. Uh-huh. 135 meters. The miners, how they come to here? Stair? By the stairs, before... by the ladders. And, ladders. And there were also horse-powered elevators. Horse-powered? Yes, we'll find a horse-powered elevator. 네, 뭔지 알겠다. 밖에서 이거 막 이렇게 돌면은 막 이렇게 돌면은 도르르 띠르르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건가 봐. 아,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와, 게임하는 거 같다 지금. 오, 바람 지한데 바람은 왜 이렇게 많이 부냐? 던전이네, 던전. 혼자 오면은 진짜 싼다 오줌. 지금 싼 거 같은데. 진짜. 우와 이거 봐. We'll visit during tour only 1% of the mine. 3 kilometers.
out of 300 kilometers of tunnels. 300 kilometers. On 9 levels. 9 levels. 아니 300km가 가능한 그러니까. 일인가?를 어떻게 팠지? 진짜. By hand. Most of chambers we visit, they were excavated by hand. 와. 위에서 우리 잠시 봤다 이거. 어. 위에 건물. 그냥 건물 하나. 그냥 건물 한 개였다 이거. 근데 그 밑에 지금 300km가 있다는 거네. 와, 진짜 300km는 부산에서 저기 대전까지 그냥 지하로 그냥. 아, 그 정도야 300km가? 그거 아니야? 300km 정도 되잖아. 와, 물어볼 뻔했다. 부산에서 대전까지 거리 맞냐고 물어볼 뻔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지? How many people work here? Depends from the times. In Middle Ages, there were about 500-600 people working in the mine. In the peak, and up to 1,500 miners were employed in the mine. Uh-huh. Today, we don't produce salt anymore. From 1996, we don't produce salt, but mine is a still active mine. Still 200 miners work here for maintaining only. Uh-huh.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500명 정도. 500명이었어? 500명. 500? In middle ages. 지나갈까? 어때? 짜다. 야, 여기 한 5만 명은 지금 혀를 댔을 거거든. 거기에 너가 또 댔네 혀를. 그럼 나도 대야지. 아, 왜 이렇게 느끼하게 되는데 혀를? 야, 진짜 짜다. 그냥 짠 게 아니고 진짜 짜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풀로 할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기. 그런 짓을 왜 하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해봐. 그런 짓. 으이씨. 야, 여기서 밥 먹어도 되겠다. 밥 한 줄 뜨고 한번 할 거. 어이, 밥도둑이다. 한번 할 거. 밥도둑이다. 와. 와. 진짜 짜다. It's too salty. It's pure salt. 와. 와, 진짜 신기하다. 짜? 어. 근데 여기가 더 짜다. 아, 그래? 어. 왜지? 여기가 80% 짜면은 여긴 100% 짜다. 와, 그래 이건 완전 소음이거든. 왜 다르지? 어, 짜. 여기 110% 짜다. 그러면 질인가? 퀄리티 다르다. 손톱으로는 안 긁힌다. 폭스도 단단하다. So how to get salt from this rock? From this rock? People were using this gray salt. They were grinding into cracked and grind to powder and it was used in the kitchen of producing the pure white salt from the kitchens. 우리 집에 소금 사야 되거든. This is pure. This is 이거 그냥 퓨어 소금이라서 그냥 부셔가지고 바로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대. 아, 진짜로? 우리 엄마 갖다 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소금 사야 되거든. 훔치지 말고. 아, 훔치는 거 아니다. 사자. 이건 다 소금 덩어리잖아. 바닥도 소금이야. 그래서 소금 강산이구나. 와, 진짜, 이건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건 진짜 와볼만하네. 다 소금이다, 전신. 잠만, 이 소금이다. This is salt? This is salt. 와, 이 소금이다 이거. Can I have? 와, 와. 대리석 같다. Can I have? No. 아, 큰일 날 뻔했네. 소금에 빛비치니까 막 다 뚫리네. You can try it with the floor as well. 어디? Where? 여기. 이거 소금이라고? 어, 소금. This is salt too? This is salt. 와. 이건 대리석인데? 와, 이거는 like a stone, 진짜, yes. 진짜로. It is like a marble. 마블? 마블? 네, 맞나? 이거 소금 맞는지 봐봐 형님. 빨리 하다 봐봐. 거지 같지만 해볼까? 형님! 그래도 형인데 어? 이쪽을 좀 하다가 사람들이 잘 안 다니지. 진짜 소금이라고? 이쪽인데. 맞나? 진짜 짜다. 거짓말하지 마라. 와, 나는 와 진짜 짜다. 와, 진짜. 야, 이렇게 큰 소금 덩어리는 처음 봤다. 다리 조심해라. 와, 이게 자연 동굴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만든 소금 동굴 아이가. 계단이 끝이 없다. 야, 진짜. 와. 와, 진짜 깊다. 야, 진짜.
나는 지금 구경하러 왔지만 여기 내가 일하러 왔다 생각하면은 내려가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 진짜 겁내 슬펐을 것 같다. 진짜 우울했을 것 같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내려갔으니까. 내려가면 내려갔으면 눈물 계속 쭉 흘렸을 것 같아. 너무. 아니다. 그 당시는 슬픈 것도 몰랐으니까 긴장 바짝 해가지고 살라고. 그치, 긴장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서 돌아가야지 돈 받고 이제 가족들이 있을 거 아이가. 저녁 먹고 할 거 아이가. 여기서 밥은 제대로 못 먹지만 집 가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I can see the stairs used by mine. 아, 계단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상황이 많다. 아, 계단이 원래 저렇게 돼 있었다고? 위험하다, 진짜. 발 한번 삐끗하면은 신기하다고 말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좀. 실제로 그때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고충과. 예의가 아니야. 아, 진짜로? 근데 너무 이거는 여기는 난 소름 돋는데. 와. 이 많은 데코레이션 있다 얘가. 이 많은 데코레이션. 몇 명이서 만들었다는 점? 몇 명이서 만들었는데? 네 명. 아, 이거 네 명이서 다 깎았다고? 다 네 명이서 만들었고. 나는 내 같은 애 네 명 있고 들이줘도 못 깎는 거. 와, 저 디테일 봐봐. 와. 여기서 저 위에 보면은 진짜 사람들 표정이랑 옷이랑 옷 접힌 거랑 막 디테일이 장난 아니야. 다 다르다. 저 위에 저거 저 나무 저거 뭐야 기둥이랑 천장 저것도 와 이거를 소금을 조각을 해서 만들었어. 입체감 있게. 여기에 최후의 만찬이 있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광고들도 사실 내가 평소 사는 땅 위가 아니고 벌써 지하에서 어떻게든 살아 돌아가고 싶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성당을 만들어서 신께 빌었을 거 아니야. 간절함이지. 오늘도 나 돌아가게 해달라. 가족한테 가게 해달라. 자기를 위해서 많이 받았지.
울었지? 아, 얼마나 근데. 아, 이건 나 울 뻔했다. 뭐지? 왜 부른 거지? 갑자기? 의도 없이? 근데 가사는 모르겠는데 너무 그게 자기 폴란드 선조님들이다니까. 조상님들이다니까. 그치, 조상이지. 여기서 살려달라고 오늘 하루 가족한테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곳에서 노래를 불렀다니까. 어, 근데 되게 감동적이다. 진짜 감동적이다. 되게 감동적이다. 나는 사실 종교가 없는데 종교가 없지만 여기서 내가 지하 100m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데서 일을 하면은 신이 간절했을 것 같다. 굉장히 간절하지.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집에 있는 가족,